그래서 한 10명. 우리 같은 애들 같은 애들 12, 막 이 정도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뭐죠? 뭐 장기자랑 장기자랑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유주 씨. 아주 공감 못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예? 최 씨는 어느 왕조입니까? 최 씨는 최주봉. 최주봉. 사실은 이 고등학교에 중국어 특기생으로 왔습니다. 중국어 특기생으로. 주파오 신지마오 도전. 골든벨. 하드벨. 이게 약간 학교 때 튀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재밌거나 웃긴 사람은 아니었고요.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말고는 다 반장을 했었어요. 진행도 좀 하고 그랬다면서요, 학창시절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이제 버스 같은 거 타고 가잖아요. 아, 원래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도 다 그걸로 시작했어. 우리도 우리도 그걸로 시작했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6학년 3반 뭐 뮤직뱅크 막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크 이렇게 주고. 그 친구들 하나 불러낼 때도 그냥 불러내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디? 이번 주 몇이? 아니 그 이제 그때는 제가 학교를 전라도에서 나왔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노래를 부를 건데 이게 이제 마이크가 잘라온 게 그리고 저 끝에 쪽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저번에도 다 불러봤지만은 동요 부르면은 분위기를 조제풀어. 우리가 이럴 때는 캐신가요나 프로트까지는 괜찮은데 동요 부르는 사람 없더라고. 지금 최근 앞으로 딱 돌린 거 이렇게 이제 싸우지 말고 불러. 잘하네. 잘한다. 아니 재밌는데. 잘하네. 원래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예. 예전에 샵을 같이 다닌 적 있는데 나 세상 천지에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연예인이. 내가 인사를 할 시간이 없었어. 심지어는 머리 감을 때도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말씀 잘하시네. 되게 수다쟁이군요. 수다쟁이. 외동아들이라. 우리 그 시훈씨의 본명, 아 전 시훈이가 그 본명인 줄 알았더니 본명이 아니네요. 아 따로 있어요? 네. 윤동구. 약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전 이름인 거죠? 지금 개명을 했으니까. 아예 개명을 했어요? 예, 예. 아 그랬군요. 시훈이는 좀 안 어울리긴 하다, 동네에서. 아, 근데 저희가 구자 돌림인데 최대한 그래도 구랑은 뭐를 붙여도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전에 나름 선방한 거예요. 저희 봉구가? 예, 그렇죠. 동자가. 봉구. 혹시 실례지만 좀 뭐 주변에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떤? 보통 봉구 있잖아, 봉구. 봉구도 영구, 영구. 영구 형. 맹구. 맹구. 삼구 형. 삼구. 영구, 봉구 씨도 계시고. 삼구. 네. 거기에 비하면 동구는 많이. 동구. 원빈형이죠. 그죠, 맞아. 왜 개명했어요, 근데? 계속 쓰지? 아, 그니까 이제 구자 돌림인데 구가 뜻이 이제 아홉 구자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그게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맞아. 이제 스무 살이 되면서. 아, 이름을 개명을 하셨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페이스 오프 할 때. 네이버 오프했죠. 말을 참 맛깔나게 하네요. 완전 별명은 쉽지 않은데 진짜 페이스 오프였네. 그럼 별명의 학창시절에 뭐였어요? 일단 그냥 진짜 똥구 막 이런 거. 똥구밭. 동구밭. 아니 그 저기 어린 시절 별명이 뭐 동구밭. 네. 유진 씨도 그때 별명 얘기해 주셨나요 그때? 저는 아줌마. 최근에. 그렇죠. 수다스러워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도 좀 이렇게 좀 도시적이고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참 말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건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 재욱이 형 안재욱 씨가 술 안 마시면 뭐하냐? 막 이래갖고 붙여진 별명이 아줌마였어요. 술 안 드시는 대신에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강남을 나가고요. 왜요? 허세 아니에요? 왜 나가요? 정해놨어. 아니 꼭 일주일에 두 번은 강남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근데 대기 어디에 대기? 상암동이에요. 상암동. 강남도 꽤 멀기 때문에. 아 멀죠. 차가 꽤 돼요, 그 시간. 네. 강남 왜 가요? 강남에는 이제 뭐 그 협찬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가줘야 되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 강남에 있는 카페 앞에서 이렇게 좀 테라스에서 딱 커피 한잔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당황스럽네요. 저녁까지. 어렵게 전혀 어렵게 캐스턴 던졌는데 엔소를 안 해주시니까. 아니 어디도 제공을 안 하죠.
아니